안녕하세요. 모터리형 김소훈입니다. 아, 올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야외 촬영이 많다 보니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좀 추운 날에는 따뜻한 방에만 있고 싶죠. 오늘 만나볼 모델이 이렇게 작고 좀 아늑하고 좀 천장 높은 그런 나만의 공간이 좀 생각나는 모델입니다. 바로 기아 자동차 더뉴 레이입니다. 네, 2011년도에 처음 출시했을 때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외관 디자인, 또 널찍한 실내 공간이 신기할 정도로 새롭게 다가왔었는데 8년 만에 레이가 이곳저곳 다듬어진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경쟁 경차 대비 어떤 매력과 그리고 또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박기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늘 촬영을 시작하는 이곳은 양평 유명산 초입에 있는 카페 펠리시아입니다. 커피 마시러들 많이 오세요. 그리고 신차 리스나 장기 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촬영에 도움 주고 계시는 오토 가이드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송원 기자는 특별히 좀 더 반가울 것 같아. 저요? 네. 왜요? 왜요? 그 타고 있는 차랑 좀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죠. 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엔진이 쓰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송원 기자가 완전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제대로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괜찮이 그러십니까? 그 사이즈, 네. 지금 경차잖아요. 네네. 혹시 모닝이랑 어떤 게 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모닝이랑, 네. 폭이랑, 그러니까 폭이랑 전체 길이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 차가 휠베이스가 더 넓고 또 키가 더 크죠. 이 길이가 스파크랑도 길이랑 폭이 똑같은 거 알아요? 아, 스파크는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 그 우리나라가 경차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차가 작다는 것 때문에 경차가 아니고, 네. 경차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 규격 안에 들어오면 각종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차라는 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길이가 3.6m를 넘으면 안 되고, 폭이 1.6m를 넘으면 안 되고, 네네. 높이는 2m가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배기량은 1000cc가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 다 꽉꽉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앞뒤 길이랑 옆에, 네. 폭을 거의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꽉꽉 채워놓은, 네.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커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모닝도 그렇고 심지어 스파크까지 전체 길이가 이제 3.6이 마진이기 때문에 3595mm, 옆에는 1595mm, 그렇게. 사실 이제 4mm가 여유가 되어 있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남겨놨나 봐요. 네, 4mm가 여유가 있긴, 네.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꽉 채워놔 가지고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이 차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네네. 그리고 또 특히나 모닝이 스파크보다도 사실 휠베이스가 살짝 더 길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도 더 훨씬 많이 해가지고 거의 막 완전 바퀴를 앞뒤로 완전히 밀어넣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 네. 이 차 키가 얼마인지 알아요? 아, 아니요. 키가 170cm. 오, 저보다 2cm 작네요. 한번 써봐. 자, 송원 기자 키 인증. 오. 제가 좀 더 큰가요? 송원 기자 키 인증. 아, 네. 그렇구나. 조금 더 크긴 하네요. 아, 신발도 신었잖아. 그쵸. 아, 맞아. 자, 그러면 사실 이 차는, 네. 이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 뒤집어서 봐야 되는데. 뒤집어서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저쪽으로 가게. 아. 뒤집어서 세워놓고 보는 이유가 있죠. 왜요? 뒤집어서요? 아니, 차를 이렇게 돌려놓고, 네. 이쪽 면 말고 저쪽이 더, 아~ 재밌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그건 좀 이따 한번 뒤집어서 보기로 하고, 네. 그 우리나라 이제 경차가 처음 시작된 게 1991년도인데 처음 경차가 뭔지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티코? 티코. 티코 알아요, 근데? 네, 알아요. 저 어릴 때 집에 있었어요. 빨간색. 아니, 가만. 티코랑 누가 나이가 더 많아? 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몇 년생이야? 95년생. 그러니까 티코가 91년생이라니까. 티코가 그렇게 되네요. 티코가 91년생이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원래 티코는 일본의 스즈키 알토를 베이스로 갖고 왔는데, 국내 규격은 이제 엔진 배기량을 일본은
많이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규격이 더 작고 배기량도 660cc까지만 경차로 주거든요. 지금도요?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660cc 스포츠카 이런 것도 막 있어요, 일본에는. 최근에 굉장히 국내에서도 핫한 인기를 얻었던 네. 혼다의 S660이라고 로드스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660이 660cc여가지고 그런 차가 있었는데 그 규격 안에서 아주 다양한 차들을 막 만들었군요. 맞아요. 일본은 요기를 부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뭐 더 크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뭐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규격 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 배기량을 800cc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현대기아하고 또 그 GM대우 그 당시 GM대우하고 서로 이렇게 막 옥신각신 하면서 배기량을 1000cc로 올리자. 왜냐하면 그 현대기아는 모닝이 1000cc를 개발을 했다 보니까 모닝을 어떻게 경차 혜택을 받게 하려고 그전에는 아토스하고 비스토가 현대기아에 있었고 또 GM대우에는 티코에서 마티즈로 네네. 근데 그때 뭐 서로 이제 그러면서 차가 조금씩 더 커지고 배기량도 조금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사이즈까지 그리고 배기량은 1000cc까지 늘어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얼마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무려 8년 만에. 보통 그 페이스리프트는 한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또 한 7, 8년 정도 되면 풀체인지를 하거든요. 네. 원래 그게 그 경쟁이 심한 모델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차는 독보적인 워낙 경쟁이 존재라서 없는 존재다 보니까 마치 그 트럭 그런 느낌 아니 그렇죠, 맞아. 1톤 트럭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워낙 경쟁이 없다 보니까 뭐 큰 변화들이 잘 없죠. 근데 아마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한 모델 치열하지 않은 치열하지 않은 네. 그런 모델이긴 네. 합니다만 또 다시 이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도 조금 바뀌고 뭔가 조금 변화가 있으면 또 고객들이 또 조금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자 그러면 지난 레이랑 이번 레이랑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네 팬장님이 살펴봐 주시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근데 네. 여기를 가려야 돼. 왜요, 왜요? 컨닝 못하게. 지금 저쪽에 구형 레이가 써있기 때문에. 아, 더 익혀왔죠. 성기자 컨닝하지 말고. 자, 어떻게 되어왔는지 네. 한번 네, 살펴봐 일단, 주시죠. 네. 전체적인 윤곽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헤드램프의 이 윤곽은 바뀌었어요. 원래 네. 더 약간 마치 아이라이너로 쭉 뺀 것처럼, 눈꼬리를 쭉 뺀 것처럼, 여기가 쭉 빠져나왔었는데. 여기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나와있어, 나와있었구나.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정돈됐어요. 네. 그 대신에, 여기 안에 램프가 더 많이 화려해졌어요. 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네. 오, 네. 장난 아니게 변했는데? 이렇게 약간 눈이 예전에는 약간 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눈이었다면. 이번 신형은 눈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더 뭐랄까, 당당한? 네. 지금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그렇고 그런 표정이죠. 그 밑에 지금 크롬으로 여기 돼 있는 부분이 네. 와, 아니 엄청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여기 맞아요. 그 반지도 보면 왜 굉장히 이렇게 박아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무늬를 내는 것처럼 이게 밑에가 깜빡이 네 여기도 들어왔고 이게 데이라이트 픽셀 처리된 데이라이트가 네.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네. 명확해졌어요. 그렇군요. 헤드램프가 네. 훨씬 더 좋아졌네요. 네,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실 아래로 작게 바뀐 거죠. 없어진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여기 네. 여기 뚫려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별짐 모양으로. 꼭 전기차 같다. 네. 전기차가 이게 그릴이 없는 것처럼. 네네. 좀 전기차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여기 그릴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런 스티치가 없었으면 굉장히 좀 심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스티치 덕분에 더 세련된.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네네. 그 꼬마 버스 타요 네. 좀 타요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거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치 얘도, 이렇게 살짝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이었는데 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딱 느꼈을 때 여기 본네트 길이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에이. 아니에요 진짜요. 이거 보세요. 에이. 제가 그래서 어제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제보고 손을 대봤었는데 제보고 이렇게 재보고 올게요. 이게 네. 두 개입니다. 네. 재보자고 이봐요! 어? 더 짧아요. 그렇구나. 한 번에 봐도 더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빼가지고 이렇게 꺾었구나. 네. 이야.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네. 볼록 튀어나왔는데 쟤는 조금 더 가파르게 경사져가지고. 그렇군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거 두 손가락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더 넓어졌어요.
디자인도 여기도 조금씩 바뀌었고. 네, 안개등 모양도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요. 그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할 때 페이스리프트는 이게 얼굴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업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 비용이에요. 네.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디자인이 잘 나온 모델인 경우에 크게 뭐 고객들이 싫어하지 않는 디자인이면 되도록 많이 안 건드리고 좀 최소화하거든요.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 디자인을 바꾸질 않아요. 네. 얘랑 얘랑 디자인을 안 바꾸고 헤드램프하고 범퍼만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들도 그대로 유지를 네. 해요. 유지를 하면 요 밑에만 바꾸면 요거는 통으로 이건 전혀 손을 안 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가 철판 디자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 몰딩을 새로 해가지고 프레스를 새로 짜야 되니까 레이어 전체가 바뀐 네, 거잖아요.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네네.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바뀌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쪽 팬더 이것도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팬더랑 범퍼랑 아니지 팬더랑 본넷이랑 범퍼가 다 바뀌었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꽤 많이 바뀐 네, 거네요.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군요. 옆에도 뭐가 바뀌었나? 여기도 바뀌었네? 야, 컨닝하니까 네, 이것도 바뀌었어요. 컨닝하니까 되게 쉽다. 그 다음에 요 도형이 네.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이번 레이에. 아, 그렇구나. 앞에 네, 안개등도 그렇네요. 그렇고 길쭉한, 네, 길쭉한 뒤쪽에도 타원형 같은 그렇거든요, 리어램프에도. 옆모습은 바뀐 거 없겠죠? 없는 것 같고 요 크롬 이런 거는 뭐 그냥 재질 소재만 바뀐 걸 테고 그 휠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휠 디자인이 모닝에서 쓰고 있는 그 플라워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네. 자, 일단 엔진 룸을 좀 봅시다. 자, 이제 귀엽다. 귀여워. 카파, 너도 엔진 있구나. 카파 엔진이라고 적혀 있죠. 네. 자,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1.0 네. 카파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78마력. 최대 토크는 9.6kg를 발휘합니다. 네. 자, 엔진 룸을 보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뭐냐면 이거 몇 기통일까요? 4기통. 막짓기. 2기통? 이거 3기통이에요. 아이고, 다 피해갔네요. 네. 자, 여기 지금 DOHC 12V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네. DOHC는 더블 그거 오버헤드 캠샤프트. 네, 네. 그래서 캠샤프트가 두 개인 거. 그래서 거기는 그 밸브가 실린더 한 개당 밸브가 네 개가 달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밸브가 한 개 실린더 한 개당 밸브가 네 개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밸브가 12개가 있으니까 실린더가 몇 개다? 세 개다. 아, 잠깐만요. 맞아, 세 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막 그 현대기아하고 GM 대우하고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초창기에 이게 그 엔진 가지고 시비가 좀 많이 걸었어요. 그 마티즈하고 티콘은 3기통이었는데 네. 아토스하고 비스톤은 4기통이었던 거야. 아. 배기량은 그때도 같이 800cc이긴 한데 네. 걔들은 4기통이고 얘는 3기통이니까 현대기아에서 아 4기통이 좋다고 3기통 가지고 안 된다고 4기통이 확실히 좋지 막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근데 왜 3기통이 근데 중간에 한번 바뀐 거야. 어. 바뀌어가지고 마티즈가 스파크로 바뀌면서 네. 스파크로 바뀌면서 아 이제 처음에는 스파크가 아니었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인 거야. 뭐 하여튼 그때 걔네들은 4기통을 바꾼 거야. 4기통을 얹은 거야. 근데 모닝으로 오면서 3기통으로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바뀌었네요. 둘이 바뀐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 3기통도 좋아 그러고 야 네. 당연히 4기통이 좋지. 서로 막 자기들이 남이 하면 네. 맞아. 그런 경야 네. 그런 싸움을 좀 하다가 네네. 지금 이제 다 3기통으로 다 3기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12기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12V. 야, 진짜. 어우, 귀엽다. 근데 공간이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진 크기가 작으니까. 자, 그럼 이제 뒷모습 보겠습니다. 자, 차를 돌렸습니다. 네, 돌렸습니다. 와, 이거 뒷모습 보려고 차를 돌리긴 처음인 것 같은데. 뒷모습도 많이 바뀌었어요. 오, 여기가 엄청 화려해졌네. 네. 지난번에는 사실 뒷모습을 네. 딱 봤을 때는 약간 픽업트럭처럼 그 램프 라인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가로형으로 이렇게 정리돼가지고 네, 더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릭터 라인이랑 쭉 이어지는 이 선이 굉장히 포인트죠. 사실 이거는 최상위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여기도 바뀌었구나. 이게 안으로 튀어들어왔네. 네. 예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좀 더 얇았어요. 네, 픽업트럭 램프가 리어램프처럼 생겼었는데 진짜 많이 바꿨네. 네, 많이 이쪽 뒤에 문까지 다 바꿨다는 얘기 되니까 사실 이 라인도 없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서 뚜껑 꼈었는데 여기까지 생기면서 아, 어차피 디자인이 바뀌는구나. 네. 그리고 안개등도 앞에랑 똑같이. 네. 안개등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네. 자, 주관주행 한번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제 그 지하주차장에서 네. 벽면 딱 이렇게 붙인 다음에 뭐 꺼낼 거 있어서 이렇게 였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네. 이 너무 문이 커가지고 이게 무슨 뒤로 막 그래서 끼었겠네. 하마터면 벽에다가 칠 뻔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문이 너무 길죠. 와, 이거는 완전 저거 같다. 햇빛 가리기 같아요. 햇빛 가리도 그렇고 빗물 가리기도 네. 비 올 때 여기 잠깐 무슨 처마 같아요. 네, 진짜 처마 같네요. 네. 자 이게 네.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네. 2열 공간이랑 승객 공간은 확실히 더 여유가 있고 여기는 모닝보다 좁죠. 그쵸. 이 공간은 모닝보다 네. 많이 좁죠. 그리고 여기 이쪽이 네. 물론 뭐 시트를 앞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네. 여기가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반듯한 걸 뭔가 넣기는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는 슬라이딩은 안 되고 앞으로는 접을 수 있는데 슬라이딩은 안 되는군요. 슬라이딩 하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버리면 확 넓어지죠. 네, 그러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여유가 생기죠. 슬라이딩을 앞으로 당기고도 네. 앞좌석도 좌석도 맞아요. 뒷좌석이 워낙 넓어가지고 좀 당겨도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야, 이렇게 폴딩까지 하면 네. 그러면 경차치고는 정말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군요. 작은 짐차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레이는 워낙 밴도 있잖아. 확실히 레이가 네. 좀 나름 매력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여기도 화물 공간도 여기가 있고 하여튼 2열 공간, 화물 공간도 다양하게 네. 쓸 수 있더라. 여기도 플랫이 돼 있어가지고 네. 모닝은 좀 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플랫이 돼서 짐 싣기 쉽겠네요. 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제주도에서 시상했거든요. 아. 오래됐네 벌써 시간이. 8년이 됐다는 거죠. 자, 옆모습 봅시다. 자, 레이는 이거지, 그죠? 레이는 이 슬라이딩 도어랑 네. 옆모습. 승합차 같아요 옆에서 보면. 근데 사실 슬라이딩 도우야 네. 뭐 카니발도 있잖아요. 근데 레이가 더 특별한 건 아 비필러가 없다는 거죠. 거. 그렇죠. 와 참 멋있다 진짜. 진짜 이거 가지고 캠핑 가면 진짜 좋겠네요. 이렇게 활당 열어놓고 앞에다가 뭐 이렇게 탁자 놓고. 그러게 좀 너무 작지 않나 캠핑 가기에는. 현실적인 캠핑카. 이렇게 앉아서 네. 뭔가 놀기에는 네. 좋긴 하겠네요. 야. 이것도 눕혀보면, 오, 야, 이렇게 하면, 네. 엄청, 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것도 꽤 많이 눕혀지더라고요. 다른 차에 비해서. 얘도? 네네. 한번 제가. 예, 한번 눕혀봐요. 예. 아씨. 뒤로. 헤드레스트 근데 앞으로 땡기고 원래 이게 보통은 헤드레스트를 빼요. 이렇게 빼고 더 높여버리면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진짜 반갑죠. 진짜 반이네. 네. 보통 승합차들은 네. 1열, 2열을 다 눕혀서 그냥 평평하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이 차도 이렇게만 해놔도 네. 나름 상당히 좀 재밌는 공간이 나오네요. 네, 여기도 트레이러도 쓸 수 있고. 그렇군요. 좋다. 공간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넓다. 그렇죠. 이 경차 맞아? 탈 때마다 늘 느끼는 거는 키를 10cm만 좀 낮춰줬으면 좋았겠다. 그 생각 늘 하는데 네. 이 공간을 딱 보니까 그걸 왜 낮춰? 이렇게 이 공간 공간이 이렇게 좋은데 이 생각이 좀 드네. 네. 오 그렇군요. 이렇게 쓰면 참 좋네요. 상당히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요? 복장이요? 아니요. 차를 대하는 자세가. 여유롭나요? 응. 또 금세 친해졌습니다. 응. 빨리 오시죠. 네! 사실 엔진이 3기통이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그래도 덩치에 비해서 출력이 그렇게 강한 편 아니니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니까 네. 엑셀을 조금 많이 깊이 밟아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엔진 사운드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이런 식으로 엔진을 고회전으로 쓰면 무리가 가지만 사실은 가끔씩은 이렇게 고회전을 사용해 줘야 필요할 때가 있죠. 아 그래야만 엔진이 네. 훨씬 더 건강해져요. 아~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몸도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 선수들은 맨날 운동하다 보면 많이 몸이 많이 상하죠. 근데 운동을 전혀 안 하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네. 엔진도 가끔은 이렇게 운동을 좀 해줘야만 훨씬 더 건강해요. 그리고 안 쓰던 근육을 써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정작 좀 달려야 될 때 좀 달릴 수 있는 힘도 더 생기고 사실 엔진 그 회전음 때문에 네. 아 그럼 속도를 낮춰야겠다 막 이런 심적 부담감이 압박감이 있는데 그냥 빨리 달리고 싶을 때는 그냥 그 소리를 또 즐기면서 그냥 타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진 회전음 자체가 그다지 경쾌한 사운드가 네, 약간 무리가 아니다 보니까 가는 네. 소리 네,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네. 뭐, 사운드 자체가 그런 걸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힘을 내야 할 때는 그냥 그 소리 무시하고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사실 이게 뭐 SUV, 뭐 세단, 스포츠카 안 가리고 지금 계속 산길을 달리고 있는데 네. 뭐, 나름 그 또 아무래도 산길을 주행해 보면 일반 도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좀 특이한 성격이라든가 네. 그런 점들을 또 사실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달려보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도로니까 네. 또 비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뭐 드라이버 모드도 따로 없고요. 그래서 그냥 수동 모드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기어를 수동으로 밀고 그다음에 내려. 이게 지금 이미 2단이네. 아소, 저차 추월. 차로 RX300을 추월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하겠지만 일단 밟어. 지금 끝까지 밟은 거야? 네. 네 그렇군요. RX를 일단 돌렸습니다. 점이 됐습니다. 지금 롤이 크기 때문에 속도를 네. 좀 충분히 줄여주세요. 기어를 하나 내리고 그렇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롤이 지금 좀 있어서 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해가면서 지금 운전할 때는 롤이 많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자신 있습니다. 설마 넘어가겠어요? 이런 차들은 넘어가나요? 이런 차들은 넘어가나요? 이 소리와 좀 친해지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인지능과 사실 평상시에는 네.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차의 성격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해보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어때요? 느낌은? 힘이나 핸들 감각이나 아니면 승차감이나 롤링이나 가장 처음에 와닿았던 거는 네. 이 조향 감각이 왜 이렇게 헐겁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 유격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지금 흔드는 거 보니까 좀 돌게 보이네요. 네. 이제 이렇게 해도 그대로 있죠. 힘은 어때요? 사실 엔진 그 크기나 그 출력, 토크 그 수치를 이미 알고 시작해서 그런지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나 일상 주행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한 60km까지는 속도가 되게 잘 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차를 타자마자 딱 출발했을 때는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힘이 매끄럽게 이렇게 가속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60 이상으로 가면서부터 조금씩 이 차의 그 엔진의 힘의 한계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한 60, 70에서 재가속할 때 특히 굉장히 힘들게 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잘 나가는데? 네, 근데 그 힘이 한번 붙고 나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QM3 때 느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네. 이건 뭐 엑셀을 끝까지 밟아도 한참 여유가 있네.
재밌다 근데. 이 엔진음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 이거. 야. 아 근데 진짜 안 되긴 안 되는. 한계가 딱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 차는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서 재미있게 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들이 있는데 네. 이 차는 끝까지 밟아도 재미있는 수준까지 안 올라가고 그냥 끝까지 밟는 그것으로 끝나는 끝을 맛볼 수 있는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 차의 한계가 그거니까 수동 모드로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아 이게 변속기가 자동 4단이라 2단의 레인지가 좀 더 높긴 높군요. 이게 힘이 없어서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 차가 힘이 없어서 위험할 때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요. 네. 이게 그 응답성이 구형보단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롤도 근데 지금 하체가 그 일반 도로에서는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근데 의외로 산길에서는 간단해요. 롤이 구형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그게 덜 넘어지고 좀 더 안정감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사실 구형도 산길에서 사실 제대로 타본 적이 없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평상시에 타던 느낌, 예전에 이제 타봤던 느낌과 비교를 해보면 구형에 비해서 안정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게 아닌가. 근데도 그 승차감이 딱딱한 느낌은 들지 않고 그러면 세팅을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8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특히나 요즘 현대기아 차가 하체를 잘 다듬고 있어서 하체는 좀 잘 다듬어서 돌으면 반갑고 좋죠. 근데 엔진 소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지 않아요? 아까보다? 조금 써서 그런가요? 아까보다 훨씬 덜 힘들어하죠? 네. 그렇다니까. 뭐 써줘야 되는구나. 네. 그게요, 그게 이제 엔진 길들이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확실히 아까보다 이렇게 덜 힘겨워 하잖아. 그렇죠? 제가 또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수화 사운드에. 네, 사운드. 네,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좀 덜 힘겨워해요. 엔진 사운드 자체도. 사실 이번 산길 주행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힘이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좀 짜릿하게 뭐 달릴 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코너링 실력이 상당히 좋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핸들링을 심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건들 만한 부분들만 그렇죠. 여기서 경험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차의 한계를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나마 하나 한 가지 얻어가는 거는 생각보다는 롤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고 컨트롤 해준다. 심하게 넘어가지 않더라 생각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컨트롤 범위 내에 있습니다. 확 집어 돌리면 뭐 당연히 휘청 넘어가 버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약간 던지다시피 한 거지. 그래도 그냥 이런 길을 만나게 되시면 평상시에는 좀 여유롭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땐 정말 좀 안락하다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산길 같은 데는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영역 내에서는 뭐 웬만한 산길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주행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승차감이 네. 좀 더 많이 부드러웠으면 이렇게 산길 주행했을 때 약간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단단하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더 많이 억제시켜주는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네. 예. 차가 뭐 좀 SUV처럼 덩치가 큰 차들이면 시트 포지션 어느 정도 높아도 롤이나 이런 게 크게 맞지 않는데 이 차는 차도 작은 데다가 시트 포지션까지 높으니까 일단 뭐 시야 확보가 된다는 점에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긴장하고 산길 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렇게 커브길에서는 아까 제가 운전할 때 느꼈는데 저기 A필러 앞쪽이 아, 살짝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여가지고. 네. A필러도 사실 좀 두껍기도 하고 근데다가 지금 쪽창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시야를 좀 많이 가리긴 하네요. 네.